35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구청 직원이 탈진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신림체육센터 임시선별검사소에 행정인력으로 지원 나온 40대 여성 공무원 A씨는 15일 오후 2시 30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별검사소 의료진들이 곧바로 응급처치했으며 구급차에 실려 이송된 A씨는 대화를 나눌 정도로 건강을 회복해 당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내를 응원해달라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악장고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격려해달라는 이 글에는 응원 메시지 수천 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커뮤니티에 와이프에게 힘내라고 댓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보건소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금까지 일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아내인데 코로나 이후 정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서 지금도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울면서 죽을 것 같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땀을 안 흘리는 체질인데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도록 코로나 검사를 했다고 한다면서 양말까지 다 젖어서 슬리퍼 신고 퇴근한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내는 코로나19 검사 근무 전날에는 화장실에 갈까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며 자가격리자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갑자기 성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샘플 채취할 때 아프다고 욕하는 이들도 있다며 아내가 겪은 고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고생했다. 고맙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당신을 응원할 거다 등 위로밖에 없었다며 제 아내여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참 자랑스럽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작년 2020년 여름에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이 체력 고갈로 쓰러지거나 실신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온라인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탈진해 구급차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의료진은 탈진해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름은 무더움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무겁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보호장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거나 실신하는 등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으며 최근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며 의료진들은 다시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